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. 변호사법 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,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, 공무원,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임할 수 없습니다. 이에 따라 부부 변호사가 각각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다만 변호사는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. 따라서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의뢰인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대리인이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여 분쟁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. 변호사법 제24조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.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만일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혼 사건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의뢰인도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상대방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.